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까지 매트랩과 아두이노를 함께 연동시키는 방법을 알아보았지만 그 실제로 시뮬링크라는 것이 있습니다. 시뮬링크는 모델 베이스드 디자인이라는 것에 아주 유용한 도구인데요. 매트랩이 우리가 텍스트 베이스로 뭔가를 컨트롤하고 시뮬레이션 하는 것에 비해서 시뮬링크는 그래피컬한 블록들을 서로 연결함으로써 우리 시스템을 구성을 하고 시뮬레이션을 하고 하드웨어를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시뮬링크와 매트랩의 어떤 기능 중에 하나인데 이 시뮬링크와 아두이노를 연결을 해가지고 제어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처음 시뮬링크를 써보기 때문에 시뮬링크의 기초부터 시작을 해서 시뮬링크가 도대체 무엇인가 알아보도록 할 것이고요. 시뮬링크에서는 아두이노 소프트 블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상자인데 이러한 다양한 상자들의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상자들 중에 하나가 디지털 출력을 받고 내보내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디지털 리드 블록, 라이트 블록, 그리고 아날로그 리드 라이트 블록이 있고요. 시리얼 IO 블록이 있고 I2C, SPI 등을 컨트롤할 수 있는 블록들이 있습니다. 이 외에도 와이파이 그리고 이더넷을 가지고 쓸 수 있는 다양한 블록들이 있는데요. 간단하게만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예로서 버튼 입력을 받아서 어떤 일을 처리하는 것, 그리고 아날로그 입력 값을 받아서 서버 모터를 제어하는 예제를 통해서 실제 어떻게 우리가 시뮬링크를 사용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뮬링크는 시간에 따라서 변하는 어떠한 시스템을 모델링하고 시뮬레이션 하는데 아주 유용한 도구입니다. 저희 임베디드 시스템에서는 시뮬링크를 이용해서 블록을 구성한 다음에 이것을 타겟 하드웨어에 실제로 코딩한 것을 컴파일한 다음에 내려보낼 수 있는 이런 기능들이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아두이노 가지고 하겠지만 이러한 그 기능들이 라스베리 파이 그리고 다른 FPGA 보드에도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또 특정 목표에 대한 성능을 최적화시키고 특히 파라미터 튜닝하는 용도로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학과에서는 이 제어 시스템 설계에도 많이 사용이 되고 커뮤니케이션 시스템을 모델링하고 특징을 파악하는 데도 사용이 됩니다. 시뮬링크를 이용한 RC 컨트롤러 예제가 유튜브에 나와 있습니다. 매스웍스에서 만든 것인데요. 내용을 여러분이 시간 날 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선 지난 시간에 아두이노 서포트 패키지를 깔 때 시뮬링크 서포트 패키지도 여러분이 함께 깔았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설치가 되어 있다면 커맨드 창에서 아두이노 root library라고 명령을 내리게 되면 시뮬링크의 모델들이 크게 뜹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델들을 묶어놓은 것들, 이런 블록이 라이브러리가 3개가 있는데요. 아두이노 지원 패키지 속에는 우선 커먼 블록이 있습니다. 이 커먼 블록이 오늘 주로 사용할 블록들인데요. 디지털 입출력, 아날로그 입출력, 서버, 리드라이트 이런 기능들을 제공을 합니다. 이외에 이더넷과 와이파이 쉴드를 지원하는 블록이 있습니다. 우선 커먼 블록들을 살펴보시면 가장 기본적인 것이 디지털 입력과 디지털 출력입니다. 그래서 아두이노 이렇게 되어 있고 디지털 인풋 블록, 디지털 아웃풋 블록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들은 여러분이 아두이노에서 디지털 리드 그리고 디지털 라이트 펑션에 해당되는 것이 이러한 블록입니다. 이러한 블록들을 서로 연결을 해가지고 모델을 구성하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 아날로그 핀들은 아날로그 인풋과 그 다음에 PWM 블록이 있습니다. 이 블록이 지난번에 여러분이 사용하셨던 아날로그 리드 그리고 아날로그 라이트에 해당이 됩니다. 이 아날로그 라이트는 실제는 디지털 핀인데 PWM이 있는 기능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PWM이라고 써 있죠. 마치 아날로그 출력과 같은 효과를 내는 것이었죠. 아두이노 우노 보드에는 없지만 다른 보드들, 지로 보드라든가 다른 이런 그 다른 보드들에는 직접 DA 컨버전이 기능이 지원되는
핀들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위해서 아두이노 블락에는 아날로그 아웃풋 블럭이 따로 있습니다. 근데 이때 쓰는 명령어는 똑같습니다. 아날로그 라이트인데 그때 레졸루션을 바꿔가지고 쓰는 거죠. 아날로그 라이트에서 PWM인 경우에는 우리가 줄 수 있는 것이 0에서부터 255였죠. 즉 8-bit 레졸루션으로 쓸 때는 이렇게 PWM을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DA 컨버전 블럭을 지원하는 이런 기능이 있는 어떤 핀들은 보드에 따라서 어떤 경우에는 10비트, 어떤 경우에는 12비트를 지원을 합니다. 아날로그 라이트 레졸루션을 통해서 10비트 또는 12비트라고 써준 다음에 아날로그 라이트 명령을 내리게 되면 하드웨어적으로 정해져 있는 이러한 그 DA 컨버전 블럭, DA 변환을 이용해서 진짜 아날로그 신호를 내주는 기능도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아두이노 우노 보드에는 이 기능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이외에 시리얼 리시브와 시리얼 트랜스밋 블럭이 있습니다. 이것은 직렬 연결 포트를 이용을 해서 TX와 RX를 지원하는 것인데요. 우리 예전 기억을 더듬어 보면 시리얼 클래스에 시리얼 리드와 시리얼 라이트가 있었죠. 이 두 가지 명령어에 대응되는 것이 바로 시리얼 리시브와 시리얼 트랜스밋 이 두 가지 블럭입니다. 한편 서버 모터는 서버 리드와 서버 라이트라는 명령이 있었죠. 이 블럭에 대응되는 것이 시뮬링크에 스탠다드 서버 리드와 스탠다드 서버 라이트가 있습니다. 서버 모터는 어떤 각을 주게 되면은 0도에서 180도까지 이렇게 각도대로 도는 거였죠. 그런데 어떤 서버 모터는 명령을 내리면 이 방향으로 계속 도는 서버 모터도 있습니다. 이런 서버 모터가 바로 컨티뉴스 서버 모터인데 여기에 라이트 블락을 시뮬링크에서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I2C 여러분 기억하시겠습니까? I2C를 이용해서 다양한 주변 장치들, 센서나 디바이스를 컨트롤할 수 있었지요. 이런 것들이 와이어 라이브러리의 리드와 라이트에 해당이 되는데 역시 시뮬링크에서 이런 블럭을 제공을 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SPI인데요. 시리얼 페리퍼럴 인터페이스였고 풀 듀플렉스로 TX와 RX가 동시에 이루어졌었죠. 그래서 예전 기억에 보면은 SPI 라이브러리에 transfer라는 명령이 있었습니다. transfer는 동시에 TX를 하면서 또 RX를 받는 거였죠. 그래서 블락을 보시면은 인풋과 아웃풋 포트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시뮬링크 속에서 줄을 연결해가지고 어떤 시스템을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잠시 후에 예제는 보여드리겠고요. 이러한 커먼 블럭 라이브러리 외에 이더넷 쉴드와 와이파이 쉴드가 있습니다. 우선 이더넷 쉴드를 보시면 이더넷 쉴드를 이용을 하면은 유선랜을 연결해서 뭔가 통신할 수 있거든요. TCP/IP를 이용해서 RX, TX를 할 수가 있고 또한 UDP를 이용해서 RX, TX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SingSpeak Write라는 기능이 있는데 이것은 아두이노에서 클라우드 베이스드로 IoT, 즉 사물 인터넷 기능을 구현할 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SingSpeak 웹사이트에 가보게 되면 아두이노를 이용해서 어떻게 사물 인터넷 애플리케이션을 만들 수 있는지 그리고 예를 들어서 센싱 값이 어떤 특정한 조건을 만족하면은 트위터로 값을 보내는 이런 예그젬플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애플리케이션을 지원하는 것이 바로 SingSpeak Write라는 시뮬링크 블락입니다. 한편 같은 기능이 와이파이 쉴드에서도 제공이 됩니다. 와이파이 쉴드는 무선랜이죠. 무선랜에서도 TCP/IP로 TX, RX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TCP/IP와 UDP의 그 특징은 뭐냐면 TCP/IP는 커넥션 오리엔티드고 UDP는 커넥션리스 트랜스퍼라고 이렇게 보통 말을 합니다. 이러한 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우리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 시간에 따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와이파이를 이용해서도 SingSpeak Write 기능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시뮬링크를 시작하는 방법 처음이기 때문에 많이 낯설 겁니다. 어떻게 시작하냐면은 커맨드 창에서 시뮬링크라고 쓸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홈 스트립 메뉴에서 시뮬링크 라이브러리를 클릭을 하면은 라이브러리 브라우저가 나옵니다. 그러면은 그곳에서 블락들을 하나씩 갖다가 요게 그 라이브러리 브라우저인데요. 요 밑에 다양한 라이브러리들이 있고 그 라이브러리를 선택하게 되면은 오른쪽에 다양한 블럭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블록들을 연결하는데요. 우선 빈 캔버스를 만듭니다. New 모델 아이콘을 클릭하게 되면은 이러한 빈 캔버스가 뜹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걸 드래그 앤 드랍식으로 갖다가 붙여놓고 연결을 하게 되면 새로운 모델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여기 아주 간단한 예그젬플이 있습니다. LED 블링킹 예그젬플인데요. 아두이노 디지털 아웃풋 블럭을 하나를 갖다 놓습니다. 그리고 펄스 제너레이터에서 0과 1을 주기적으로 생성해냅니다. 그리고 그 두 개를 연결을 시킵니다. 그래놓고 각 블럭마다 우리가 파라미터를 바꿀 수 있는데요. 펄스 제너레이터에서는 앰플리튜드는 0, 그럼 0과 1이 오겠죠. 그리고 샘플링 타임을 0.1초, 그럼 TS는 0.1초 간격으로 되고 전체 넘버 오브 샘플이 20샘플로 피리어드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펄스 위스를 5샘플로 잡았습니다. 그러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1이다가 0으로 하나, 둘, 셋, 넷, 15개가 오겠죠. 그래서 전체를 합하게 되면은 20샘플이 되겠죠. 하나의 샘플 간격이 아까 0.1초로 세팅하기 때문에 20개의 샘플에 해당되는 것은 20 곱하기 0.1 하면은 약 2초가 되겠죠. 그러니까 전체 그 2초 가운데 0.5초 동안은 온돼 있고 나머지 1.5초 동안은 오프 상태일 겁니다. 그리고 연결이 다 된 후에 Tools 메뉴에서 Run on Target Hardware에서 Prepare to Run에서 하드웨어를 아두이노 문으로 바꿔줍니다. 그리고 OK를 누르게 되면 그 전체를 컴파일을 해서 아두이노의 그 결과를 내려줍니다. 그리고서 그 다운로드가 끝나게 되면 아두이노는 스탠드얼론으로 동작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한번 이렇게 다운로드가 끝나면 컴퓨터의 도움 없이도 아두이노가 혼자 돈다는 그런 얘기죠. 한번 이 예를 실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시뮬링크를 시작해야 됩니다. 시뮬링크를 시작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는 커맨드 창에서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뮬링크가 이렇게 뜹니다. 시뮬링크 라이브러리 브라우저가 먼저 뜨는데요. 우선 빈 모델 하나를 만들겠습니다. 방금 New 모델이라는 윈도우 아이콘을 눌러서 새로운 이걸 만들었죠. 여기에 블락들을 옮겨 놓아야 됩니다. 아두이노 블락은 어디에 있냐면요. 이 밑에 설치한 데 보시면 시뮬링크 서포트 패키지 for 아두이노 하드웨어라는 데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커먼하고 이더넷 쉴드, 와이파이 쉴드가 있거든요. 그 중에 커먼에 가보시면 디지털 아웃풋이라는 블락이 있습니다. 이걸 마우스로 눌러서 드래그해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가져오십시오. 다시 놓습니다. 이거 보고 드래그 앤 드랍이라고 그러죠. 자, 이제 핀은 마련이 됐고요. 여기에 신호를 줄 0과 1을 만들어주는 펄스 제너레이터를 가져오겠습니다. 처음에는 펄스 제너레이터가 어디에 있는지 막 헤맬 겁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여기다가 서치를 하는 겁니다. 펄스 제너레이터 엔터. 그러면은 서치 기능이 이 전체에 있는 블럭들 중에서 펄스 제너레이터와 연관이 있는 것을 찾아줍니다. 처음에는 시간이 좀 걸립니다. 왜냐하면은 카탈로그를 만들고 있거든요. 잠깐 기다리면 펄스 제너레이터가 어디에 있는지 찾았을 것입니다. 이것이 제일 처음에 하는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펄스 제너레이터가 어디 있는지 저는 여러 번 써봐서 압니다. 어디에 있냐면은 시뮬링크 속에 이 속에 있는 sources라는 라이브러리 속에 있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직접 sources로 들어가도 됩니다. 벌써 찾았습니다. 여기 보니까 펄스 제너레이터 이렇게 있죠. 갖다가 놓습니다. 자, 이렇게 한 것을 요 버튼을 누르면 전체가 확장이 돼가지고 이렇게 한 화면에 볼 수가 있습니다. 전체 보기 이렇게 했습니다. 이왕이면 가까이 갖다 놓고 다시 한번 이렇게 확장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하고 요거 연결해주는 건데 연결을 어떻게 하냐면은 눌러가지고요. 그러면은 이렇게 변하죠. 쭉 갖다가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또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여기를 선택한 다음에 그 다음에 컨트롤 버튼을 누른 채로 오른쪽을 클릭을 해줍니다. 클릭. 그럼 자동으로 두 개를 연결을 시켜줘요. 그러면은 펄스 제너레이터에서 나온 신호가 이제 아두이노의 9번 핀으로 현재 연결이 되어 있죠. 근데 우리는 9번 핀이 아니라 13번 핀으로 바꾸고 싶습니다.
더블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은 속에 있는 핀 넘버를 13번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누르면 핀 13으로 바뀌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또 펄스 제너레이터도 더블 클릭해보면 바꿀 수 있는 다양한 옵션들이 있습니다. 여기 타임 베이스로 되어 있는데 우리는 샘플 베이스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그리고 슬라이더를 내려서 다양한 옵션들을 보면 우선 펄스니까 얼마나 크게 할래? 라는 걸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13번 핀에 0과 1을 보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앰플리튜드는 1로 그대로 둡니다. 여기 피리어드는 샘플을 몇 샘플 단위로 반복할 것이냐를 묻는 겁니다. 우선 샘플링 타임을 설정을 하죠. 우리는 0.1초 간격으로 한 샘플씩 내보내는데 피리어드는 20개의 샘플, 그러면은 0.1초씩 20개니까 약 2초가 되겠죠. 그리고 펄스위스는 5로 그대로 두겠습니다. 그럼 0.1초씩 5개니까 0.5초죠. 그래서 0.5초 동안 1이 되고요. 나머지 1.5초 동안 0이 되는 그러한 펄스를 만들 겁니다. 그리고 OK를 누릅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프로그램을 다 작성한 겁니다. 우선 아두이노 우노보드로 연결되어야 되기 때문에 Tools라는 옵션에 가서 Run on Target Hardware 그리고 Prepare to Run을 선택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옵션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드웨어 임플리멘테이션에서 어떤 하드웨어를 고를지 우리가 골라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아두이노, 우리는 우노를 쓰려고 그러죠. 아두이노 우노. 그러면은 아두이노 우노에 맞도록 여기 있는 파라미터들이 변경이 됩니다. 잠시 기다리시면 메뉴가 바뀌죠. 내려와서 한번 호스트 보드 커넥션을 확인해 봅니다. 현재 오토매티컬리로 되어 있죠. 오토매티컬리라고 놔두셔도 되고 아니면 우리는 매뉴얼로 확실하게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번 컴포트에 연결해야 될까요? 현재 1로 되어 있군요. 컴포트를 확인하는 방법은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장치관리자에 가는 거였죠. 장치관리자에서 컴포트의 번호를 확인을 하면 아하, COM8에 붙어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8번 포트이기 때문에 우리가 8번 포트구나 라는 것을 설정해 주면 되겠죠. 여기서 현재 1이라고 써 있는데 8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OK 눌렀습니다. 이제 8번 핀에 아두이노 우노와의 커넥션이 완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요 오른쪽 끝에 보시면 위에 보시면은 Deploy to Hardware라는 옵션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지금까지 만든 블럭을 컴파일을 해서 타겟 보드인 아두이노 우노로 내려보내라 라는 겁니다. 그리고 Ctrl B라고도 되어 있군요. 그래서 단축키는 Ctrl B, Deploy to Hardware를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코드를 그림으로 만든 우리 디자인을 코드로 바꾸어서 컴파일을 한 후에 우리 오렌지 보드로 내보낼 겁니다. 보시죠? TX와 RX가 많이 바뀌었죠? 그리고 곧 13번 핀이 깜빡이는 걸 볼 수가 있죠. 잠깐 0.5초 동안 켜있다가 꺼지는 걸 반복을 하고 그 주기가 2초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펄스 제너레이터에서 옵션을 다양하게 바꾸어서 이것을 1초 동안 켜져 있고 2초 동안 꺼져 있는 식으로 한번 실험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신 것처럼 시뮬링크에서는 간단하게 블럭을 갖다 놓고 연결만 해주면 프로그램이 끝나죠. 그래서 이제 LED의 밝기를 간단하게 조절해 보는 것도 우리가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조절하려면은 왼쪽에 사인 웨이브를 이용을 해서 밝기를 조절해 보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PWM 아두이노 기능을 이용을 해서 밝기를 조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인 웨이브는 시뮬링크의 소스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두이노 서포트 패키지의 커먼 쪽에 있죠. 사인 웨이브의 설정을 우선 바꿔줍니다. 여기 샘플 베이스드와 타임 베이스드가 있었죠. 샘플 베이스드로 설정을 해주고요. 앰플리튜드를 128 그리고 바이오스를 128로 해주고요. 넘버 오브 옵셋 샘플은 0, 샘플링 타임은 0.0으로 했습니다. 여기 왜 128이냐면은 실제 PWM 값은 0부터 255죠. 그런데 사인 값은 0부터 255가 아니라 마이너스부터 마이너스 128부터 플러스 128일 거예요.
여기에 뭐를 더해줍니까? 플러스 128, 가운데 값을 더해주면 이제 가장 작은 값이 0이 되겠죠. 그래서 전체 레인지가 0에서부터 255까지로 이렇게 바뀌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 바이어스 값이 중요하고요. 아, 그리고 number of offset sample 값은 오른쪽으로 얼마만큼 가가지고 신호를 조절하느냐라서 이게 사인 웨이브의 페이즈를, 즉 위상을 조절할 때 사용이 됩니다. 그 samples per period는 한 주기 동안 몇 개의 샘플을 넣겠느냐라는 거죠. 한 주기는 사인 웨이브가 시작을 해가지고 끝날 때까지의 이 시간이죠. 그 사이에, 여기까지죠. 이 사이에 몇 개의 샘플을 둘 것이냐. 여기에는 100 샘플을 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deploy to 하드웨어를 실행시켜야 되면 이제 밝기가 변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한번 역시 실험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금 예제는 역시 아까 같은 디지털 출력 중에서 PWM이 필요했죠. PWM을 가져놨습니다. 그리고 사인 웨이브는 어디냐면은 아까처럼 서치해도 되지만 이제 소스 속에 있는데, 시뮬링크의 소스 블록 속에 다양한 블록들이 있는데 그 중에 사인 웨이브가 있습니다. 일단 갖다 놨고요. 그리고 사인 웨이브와 두 개를 이제 연결시켜야 되겠죠. 일단 전체를 잘 보일 수 있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시면 왼쪽에 있는 사인 웨이브와 오른쪽에 있는 것과 연결할 때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클릭을 하죠. 그러면 두 개가 연결이 됐습니다. 우선 사인 웨이브 쪽부터 설정을 하게 되면 여기에 타임 베이스 대신에 샘플 베이스드로 바꾼 다음에 파라미터들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의 그 사인 웨이브는 0부터 255까지 가야 됩니다. 그래서 앰플리튜드를 255의 반인 127로 줬고요. 바이어스를 반쯤 거려야 되죠. 아니면 마이너스 127부터 플러스 127까지 가거든요. 그래서 127을 줬습니다. 그러면 이제 0부터 두 개를 더하면 254까지 가는군요. 그러면 이것을 128로 만들어줘도 되겠군요. samples per period는 sampling time을 먼저 0.02초로 설정을 해놓고 생각을 해보죠. 이때 만약 샘플을 100개를 주게 되면은 0.02초마다 100개의 샘플은 두 개를 곱하게 되면은 2초가 나오죠. 그래서 2초 주기로 사인이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데까지 1초, 다시 내려갔다가 0으로 가는데 1초, 전체 주기는 2초가 되죠. 이렇게 설정을 했습니다. OK를 누릅니다. 그리고 오른쪽은 제 보드는 6번에다 연결시켰거든요. 6번은 PWM 기능을 제공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른 다음에 6번으로 설정을 바꿨습니다. OK 했습니다. 이 다음에 해줘야 되는 게 뭐죠? Tools에서 우리가 UNO를 사용한다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죠. Tools, Target Hardware 옵션에서 보드를 먼저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선택해놨기 때문에 아두이노 UNO로 딱 돼 있고요. 그 다음에 호스트 베이스드 커넥션도 8번으로 설정을 해놨습니다. OK를 누릅니다. 이제 나머지 할 일은 하드웨어 디플로이먼트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버튼을, 아이콘을 누르게 되면 이제 빌드를 하게 되겠고, 밝기를 보시면 예, 지금 이제 코드가 지금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데요. 끝났습니다. 사인 함수의 모양대로 밝기가 아주 밝아졌다가 어두워졌다가 2초 주기로 반복되는 것을 여러분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했던 것은 그냥 디지털 아웃풋 그리고 PWM 아웃풋이었죠. 이제 디지털 인풋을 이용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죠. 다음과 같이 회로를 구성합니다. 여기 프리칭 회로도를 보시면 여기 LED가 있고요. 이 LED를 어디에 연결을 했냐면은 11번 핀에 연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스위치는 여기에 3번 핀에 연결을 했습니다. 여기가 그라운드고요. 평소에는 0이다가 스위치를 눌러주게 되면 이렇게 연결이 되죠. 그래서 그게 VCC로 연결이 돼서 푸쉬하는 경우에 5V로 바뀌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 스위치입니다. 그리고 그 스위치 값을 읽어서 LED를 다시 온 시키도록 시뮬링크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시밀링크의 디지털 인풋 블럭이죠. 그리고 디지털 아웃풋 블럭과 그냥 연결을 시킵니다. 그리고 디플로이 투 하드웨어를 실행하게 되면 금방 이런 것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아주 쉽게 금방 다시 실습을 통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아까 만들었던 모델인데요. 이 모델을 고쳐서 쉽게 바꿔 보죠. 여기에는 사인웨이브 대신에 뭐가 들어가야 되죠? 아, 그 자리에는 우리 그 라이브러리 중에 디지털 인풋이 들어가야 되죠. 디지털 인풋은 어디 있냐면은 시뮬링크 아두이노 서포트 패키지의 커먼 쪽에 보면 디지털 인풋이 있습니다. 갖다가 놨습니다. 너무 크기가 커졌죠? 이렇게 옮겨서 갖다 놨습니다. 조금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버튼을 누르고 이거 확대군요. 전체를 이렇게 놓고 아이고 이스케이프 컨트롤 Z를 눌러가지고 하고 이걸 왼쪽으로 조금 더 이렇게 밀었습니다. 그리고 원래 있던 핀은 딜리트로 옮겼고요. 오른쪽은 PWM이 아니고 그냥 디지털 출력이죠. 그래서 이것도 딜리트를 한 다음에 라이브러리로 다시 가겠습니다. 라이브러리 중에서 디지털 아웃풋이겠죠. 디지털 아웃풋을 갖다가 오른쪽에 놓습니다. 그리고 두 개를 연결시키려고 합니다. 클릭하면은 두 개가 연결이 됩니다. 이제 핀 설정을 해볼까요? 스위치 같은 경우에는 저는 핀이 4번 핀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4번 핀에 스위치가 연결이 되어 있고요. 오케이. 그리고 LED 출력은 보면은 11번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11번 오케이 했습니다. 나머지 설정은 아까 걸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직접 Deploy to Hardware를 누르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빌딩 중이고요. 빌딩이 왼쪽 밑에 보면 스테이터스 메시지가 나타나는데 살짝 빌딩이라고 되어 있는 게 보일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깜빡깜빡거리면서 방금 그 데이터를 내보낸 걸 알 수가 있죠. 스위치를 눌러보겠습니다. 핀이 4번 핀이 아니고 3번 핀입니다. 3번 핀을 연결한 후에 하겠습니다. 다시 디플로이 투 하드웨어를 하겠습니다. 그럼 왼쪽 아래에 스테이터스 메시지가 빌딩이 나오고요. 여기를 가만히 보시면 TX와 RX를 통해서 코드가 다운로드 받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끝났죠? 누르면은 눌러있는 동안에 켜져 있는 것을 여러분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 해보면 약간의 딜레이를 느낄 수 있을 텐데요. 이것은 시뮬링크와의 통신에 해당되기 때문에 실제 약간의 딜레이가 있는 것을 여러분이 눈치챌 수 있을 겁니다. 이번에는 약간만 난이도를 높여보도록 하죠. 여기 서버 모터가 있습니다. 이 서버 모터가 있고 가변 저항이 있죠. 이 가변 저항을 돌려서 서버 모터의 각도를 조절하는 것을 시뮬링크로 만들어 보도록 하지요. 자, 이렇게 회로를 구성했습니다. 서버 모터 기억나십니까? 핀이 3개가 있는데 하나는 VCC, 하나는 그라운드, 그리고 하나의 핀이 지금 012, 3번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변 저항은 역시 3개의 핀이 있는데 역시 VCC, 그라운드, 그리고 A0에 아날로그 인풋으로 받도록 회로를 꾸몄습니다. A0와 3번 기억을 하시고요. 자, 시뮬링크에서 블락 만드는 것도 쉽습니다. 아날로그 인풋 블락이 있어요. 그리고 핀을 설정하면 되겠죠. 그리고 스탠다드 서버 라이트 여기에 3번 핀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A0에서 읽어서 3으로 합니다. 핀 설정을 한 다음에 디플로이 투 하드웨어로 딱 실행을 시킵니다. 그러면은 잘 돌아가겠죠. 그런데 실제로 해보면 문제가 있습니다. 왜 제대로 동작하지 않을까요? 그 이유는 뭐냐면 아날로그 인풋 값은 0에서부터 1023 사이로 가변 저항의 값을 읽어서 0V와 5V를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그런데 아두이노 서버 라이트는 앵글을 줘야 됩니다. 각도인 0도에서 180도가 필요하죠. 그래서 그 두 개의 값 사이에 변환시켜주는 어떠한 연산이 필요합니다. 시뮬링크에서는 이러한 연산을 아주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product라는 곱하기 블락인데요. 여기 아날로그 인풋 값이 0에서부터 1023 값이 나오죠. 그러면은
constant를 하나를 만들어서 이 constant는 시뮬링크의 소스 블록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값을 1023분의 180으로 설정을 해줍니다. 그러면은 요 값이 나온 다음에 1023분의 180을 곱하기 때문에 맥시멈 값이 약분이 되고 최대 0에서부터 최대 180까지 값이 서버 라이트로 들어가게 되겠죠. 그러면은 이제 가변 저항을 돌림에 따라서 서버 모터의 각도가 0도에서 180도까지 변하게 될 것입니다. 한번 실험을 통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이렇게 빈 모델이 있습니다. 자, 처음에 뭘 해야 되죠? 여기 있는 아날로그 인풋 핀에 연결된 포텐셔미터 값을 읽어야 되죠. 가변 저항 값이요. 그럼 뭘 써야 될까요? 아날로그 인풋이 있군요. 아날로그 인풋을 드래그 앤 드랍으로 갖다 놓습니다. 자, 그 다음에 결국에는 서버 모터를 연결시켜야 되죠. 그러면 서버 라이트. 서버 라이트가 어디 있나요? 스탠다드 서버 라이트 여기 있습니다. 갖다가 놓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뭐가 필요하다고 그랬죠? 곱하기가 필요하다고 그랬죠. 곱하기는 어디 있냐면은 시뮬링크의 커먼리 유즈드 블락에 있나요? 곱하기 여기도 없습니다. 아마 매스 연산에 있을 것 같아요. 매스 오퍼레이션에 가보면 두 개를 곱하는 게 더하기 있고요. 마이너스 더 프로덕트 여기 게인도 있고요. 디바이드 프로덕트가 있군요. 여기 있는 프로덕트를 써도 되고 사실은 게인을 이용해서 직접 바꿔도 됩니다. 우선 프로덕트로 써보겠습니다. 그리고 상수인 컨스턴트를 만들어내야 되죠. 여기에는 시뮬링크의 소스에 가보면 컨스턴트인 상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필요한 것들은 다 가져왔습니다. 이제 전체 화면에서 확대를 시켰습니다. 이제 연결을 해보죠. 연결을 어떻게 시키죠? 들어다가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죠. 아니면은 클릭한 다음에 컨트롤 키로 이렇게 누르는 방법이 있죠. 이왕이면은 얼라인 시켰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갖다가 여기다가 갖다가 붙였습니다. 자, 우선 여기 있는 블락들의 그 값들을 조금씩 바꿔야 되는데요. 우선 포텐셔메터는 0번 핀에 들어 있습니다. 0번 핀. 그 다음에 컨스턴트는 아두이노 아날로그 인풋빛이 0에서부터 인풋 블락이 1023까지 나오니까 컨스턴트가 180 나누기 1023 이렇게 바꿔줘야 되겠죠. 그리고 OK를 눌렀습니다. 값이 바뀌었죠. 그리고 서버는 3번 핀에 연결을 시켰습니다. 3번 OK. 그리고 툴스에서 한번 확인을 해봅니다. Run on target 하드웨어가 맞게 설정되어 있는지 우리는 아두이노 우노에 맞게 되어 있어야 되죠. 잠깐 살펴보면 아두이노 우노에 8번으로 연결했던 것이 제대로 설정이 되어 있는 걸 확인했습니다. 이제 Deploy to 하드웨어를 통해서 우리가 만든 디자인을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후에 TX-RX핀이 깜빡이는 것이 보이죠. 그 코드가 속으로 내려왔습니다. 자, 이제 가변 저항을 돌려서 그리고 반대쪽으로 돌려서 바뀌는 걸 여러분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약간의 딜레이가 있는 걸 여러분이 또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전반적인 동작은 이렇게 되는 걸 여러분이 확인했습니다. 이번에는 아두이노의 시리얼 트랜스밋 기능을 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아까 그 블락 있죠? 아날로그 인풋 블락 그리고 곱하기와 컨스턴트 여기까지가 이렇게 똑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는 데이터 타입이 더블이기 때문에 유인트 8 형식으로 데이터 타입을 바꿔줍니다. 그 값을 아두이노의 시리얼 트랜스밋 블락을 통해 가지고 전송을 시킵니다. 그럼 아두이노는 TX를 하고요. 그걸 PC에서 받아야 되겠죠. 그걸 PC에서 받아서 시뮬링크가 받죠. 그래서 시뮬링크에 있는 인스트루먼트 컨트롤 툴박스 속에 시리얼 리시브 블락을 사용을 합니다. 한편 이 시리얼 리시브의 다양한 파라미터를 컨트롤하기 위해서는 시리얼 컨피규레이션이라는 박스도 역시 필요합니다. 이러한 두 개의 블락을
연결한 후에 갖다 놓은 후에 오른쪽에 디스플레이 블락을 놓고요. 이 디스플레이는 시뮬링크의 sync라는 라이브러리 속에 있습니다. 그 값을 연결시켜주면은 우리가 아두이노가 보내는 그 값을 여기에 디스플레이 시킬 수 있을 겁니다. 시리얼 컨피규레이션 블락을 더블 클릭해 보면은 여러 가지 설정할 수 있는데요. 그때 커뮤니케이션 포트, 저희 같은 경우에는 COM 아마 8번으로 잡히겠죠. 그리고 보드 레이트 설정하고요. 다양한 것들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시리얼 리시브의 포트도 역시 설정을 합니다. 그리고 디플로이 투 하드웨어 아이콘을 누릅니다. 그리고 런 버튼을 누르면 실행이 되면서 0부터 255까지의 범위가 표시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시뮬링크를 처음 살펴봤는데요. 시뮬링크는 우리가 글로서 뭔가를 프로그래밍하는 대신에 블락을 가져다가 연결만 하고 더블클릭해서 속에 있는 파라미터만 바꿔줌으로써 전체 시스템을 구성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시뮬링크가 가진 수많은 파워 중에 아주 일부분만 오늘 보았습니다. 실제로는 시뮬링크를 통해서 영상을 획득하고 영상 중에 특정한 물체를 디텍션한 후에 다양하게 처리할 수 있는 복잡한 기능도 있습니다. 또한 C로 여러분이 작성한 코드 또는 MATLAB으로 작성한 코드를 블록으로 만들 수 있는 기능도 있습니다. 또 여러 개로 묶어다가 만든 어떤 블록을 서브 시스템으로 하나로 탁 합쳐가지고 마치 우리가 MATLAB이나 C에서 펑션처럼 그렇게 만들 수 있는 기능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기능들은 앞으로 여러분이 여러 과목을 수강하면서 하나씩 차츰 배워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시뮬링크의 파워를 이용해서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간단하게 펄스 제너레이터와 아두이노 디지털 아웃풋을 연결시켜서 LED 블링킹 예제를 만들어 봤고요. 그리고 사인 웨이브를 만든 다음에 PWM 출력을 연결을 시켰죠. 이래서 밝기도 한번 제어해 보았습니다. 또한 아날로그 인풋 블락을 이용해서 서버 모터를 제어하기 위해서 값을 읽어드린 다음에 0에서부터 1023의 값을 우리가 컨버전을 했죠. 1023분의 180도로 바꿔서 이것을 서버 라이트에 이용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 시리얼 통신에 이용하는 이러한 블락들을 이용해서 시리얼 아두이노 보드가 시리얼 트랜스밋을 하고 또한 시뮬링크에서는 그 값을 디스플레이 시키는 이런 예제도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아두이노를 컨트롤할 수 있는 세 가지 방법을 배운 셈이지요. 처음에는 아두이노 소프트웨어 아이디를 이용해서 직접 C++ 비슷한 명령을 쓰는 방법, 두 번째는 MATLAB으로 직접 컨트롤하는 방법, 세 번째는 시뮬링크를 통해서 컨트롤하고 전체 코드를 빌딩해서 다운로드하는 방법, 세 가지 방법을 배웠습니다. 애플리케이션에 따라서 여러분이 적당한 방법을 선택해서 적용시키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